손흥민 선수의 부상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손흥민 없는 대표팀은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가? 손흥민 선수가 정말 월드컵을 못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벤투호도 초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0일 남았죠. 우루과이전 11월 24일인데 손흥민 선수의 가장 최근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참가를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하루라도 앞당겼어요. 영국 일간지인 텔레그래프나 미러 등에 따르면은 구체적인 부상 상태는 왼쪽 눈 주위, 안와라고 하죠. 그네 군데 골절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수술 스케줄이 영국 현지 시간으로 5일에서 6일 사이였는데, 월드컵 참가를 위해서 수술을 4일로 앞당겼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 4일이 오늘인데, 뭐 영국 네. 시간으로는 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한 시간은 아직까지 뭐 전해지지 않는 것 같고요. 하루라도 앞당겨서 이 수술을 한다는 게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꼭 참가하고 싶다는 의지가 잘 드러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 안와골절 수술 자체가 원래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거기에 이제 컨디션까지 또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월드컵 경기를 뛰려면은. 벤투호가 14일에, 한국 시간으로 14일에 카타르로 출국을 해서, 첫 경기를 가질 때까지 계속 발을 맞출 거 아니에요. 현지 그 네. 시차라든가 적응도 하면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의 월드컵 참가가 가능하다면은, 단몇 시간이라도 더팀 훈련을 갖기 위해서 좀더 타이트하게 일정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수술 날짜를 하루라도 더 앞당긴 겁니다. 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은 조별리그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네. 팀이거든요. 그쵸. 그래야 좀 16강을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왜냐면 강팀의 경우에는 사실 선수 한두 명이 빠지더라도 조별리그 정도는 통과할 수 있는 저력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간판이면서 또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빠진다면 조별리그에서부터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조별리그에서부터 진짜 다 쏟아내야 16강 진출을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제 또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더 안타까워하는 거죠. 사실 손흥민 선수가 그냥 단순히 팀의 에이스 수준이 아니라 주장이고, 그러니까 벨기에로 치면 덕배, 메시, 네. 아르헨티나로 치면 메시 같은 선수인 그 거잖아요. 이상이죠. 그렇죠. 네, 한국에선. 벤투호가 이런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4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전술적으로도 사실 손흥민에 대한 활용도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서 대회를 준비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주 포지션이 왼쪽 측면에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2선 중앙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면서 또 공격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거나 강점인 슈팅, 득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아예 최전방 공격수로 내세운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기존 파트너인 황의조 선수의 밖에 그 외에도 여러 선수들과 연계 또는 전방 압박 등으로 손흥민을 보좌할 수 있는 뭐 조규성, 정우영 선수 기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자구영 선수가 네. 실제로 몇 경기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나 세컨트홈으로 뛰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 성과가 좀 좋았어요. 네, 최근에 이제 그런 성과가 많이 나타난 게 손흥민 선수가 벤투 감독 체제인 첫 3년 동안은 4골에 그쳤거든요. 근데 최근 1년간은 13경기 8골을 또 몰아쳤습니다. 그러니까 팀 벤투는 손흥민이 득점한 8경기에서 5승 3무로 단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또이 기간에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 무난하게 통과를 했죠. 손흥민 선수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서 난적인 또 이란을 11년 만에 꺾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이란을 정말 오랜만에 꺾기도 했고. 네. 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만약 이탈할 경우에 이제 공백을 어떻게 네. 메우느냐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한, 근데 네. 황의조 선수의 활약도 좀 아쉽죠. 그렇죠. 네.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네. 좀 유사시를 대비한 실험도 충분하게 이루어졌지 않았고 또 최근에 다른 유로파 공격진의 활약이 약간 부진하거든요. 네. 황의조 선수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고 황희찬 선수도 지금 주전 경쟁이 엄청 험난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손흥민 선수가 정말로 없다면 네. 벤투 입장에서는 플랜 B 혹은 플랜 C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월드컵 최종 준비 단계였던 3차 예선에서 손흥민 선수가 빠진 경기들이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최종 예선 10경기 중에 3경기에서 빠졌고요. 그 3경기가 뭐냐면 레바논전인 1, 2차전, 레바논과의 1, 2차전이고 그리고 시리아전 한 경기를 부상으로 손흥민 선수가 결장을 했었습니다. 9월 7일에 이제 레바논전이 열렸거든요. 그때 손흥민 선수와 황의조 선수 둘다 선발로 나서지 못했어요. 네. 네, 그때 조규성을 원톱으로 세운 4-1-4-1 포메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당시에 한국은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을 1-0으로 이겼습니다. 공격적으로 좀 잘된 부분을 찾자면은 당시 조규성 선수가 수비진과 적극적인 볼 경합과 연계를 통해서 공격을 많이 이끌었고 또 왼쪽 측면에 있던 황희찬 선수가 드리블 돌파로 좀 상대를 많이 휘저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2월 소집에서 송민 선수가 또 근육 부상으로 대표팀에 오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조규성, 황희조를 앞세워 까다롭다는 좀 중원 원정을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때 포메이션이 4-1-3-2, 4-4-2 전형 투톱에 섰는데 이 황희조, 조규성 선수의 호흡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레바논전에서는 또 두 선수가 합작해서 골까지 기록을 했잖아요. 그때 황희조 선수가 순간적으로 좀 측면으로 빠진 뒤 조규성을 향해서 크로스로 올렸고 이게 결승골이 됐습니다. 다만 좀 시리아전 당시에는 뭐 답답하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후반전에 권창훈 선수가 투입된 뒤에 좀 많이 나아졌다는 또 경기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손흥민 없는 전술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다들 좀 아시겠지만 아시아 레벨과 월드컵 레벨이 완벽히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아, 너무 다르죠. 네. 사실 아시아 레벨 정도에서는 그 벤토 공격수 중에 누가 나오더라도 좀 먹히거든요. 네, 황희조, 조규성이에요. 안 먹힐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황희찬 선수도 있고. 근데 좀 세계 무대라고 하는 월드컵 무대는 벽이 너무 높아요. 그런 높은 벽에서 EPL에서 좀 세계적인 수비수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손흥민 선수. 이 선수가 또 심지어 득점왕까지 좀 차지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너무 필요해요. 벤토에는. 거기에다가 황희조 선수가 아시아 예선을 치를 때보다 지금 폼이 너무 안 좋습니다. 맞아요. 네. 그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을 감안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이거는 좀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월드컵 손흥민 선수가 결장 혹은 불확실될 때 그때의 그 상황을 가정을 하고 베스트 라인업, 베스트 11을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부터 하나요? 네, 먼저 하시죠. 일단 뭐 수비진은 네. 딱히 손댈 게 없는 게 네. 김승규 골키퍼일 거고 왼쪽에 김진수, 김영건, 김민재 그리고 저는 김문환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왜냐면 제가 가장 마지막에 봤던 FA컵 결승전 1차전에서 네. 꽤나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문환. 오른쪽 김태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김문환이고요. 그 위에 이제 저는 정우영, 손준호, 황인범 433인가요? 네. 네. 그리고 왼쪽에 황희찬, 네. 오른쪽에 이재성, 최전방에 조규성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물론 네. 저희가 시작 전에 제가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네. 이강인 선수의 선발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군요. 어떤가요? 뭐 수비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가요? 아, 제 전술이? 네네, 전술 어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일단 네. 중원에서 안정성을 위해서 정우영과 손준호를 같이 쓰는 걸 활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황인범이 조금 더 네. 3선보다는 3선에 내려오는 역할보다는 조금 더 본인의 공격적인 역할과 플레이메이킹에 네.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재성을 두고 사실 왼쪽에 황희찬 선수가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손흥민 선수와 같이 뛸 때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일 때 혹은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왼쪽 윙일 때 더 경기력이 좋거든요. 오른쪽에 있을 때보다. 그렇기 네. 때문에 황희찬 선수를 왼쪽으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 차례인가요? 네. 저는 일단 이게 손흥민 선수가 없다는 걸 가정하고 짜는 베스트 11이잖아요. 왼쪽 측면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왼쪽 측면에 저는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 선수 대신해서 나오고 최전방에는 조규성 선수. 그리고 오른쪽에는 권창훈 선수. 권창훈.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포메이션은 4-1-4-1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4-1-4-1이고 센터백 4명은 수비 4명은 일단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김태환을 뒀거든요. 네. 그 이유가 제가 오른쪽을 권창훈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권창훈 선수가 뭐 오른쪽 측면으로 뒀지만 안쪽으로 많이 네. 좁힐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김태환 선수가 공격이 좋고 스피드가 좋으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격력이 많이 약화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김태환 선수가 많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김태환 선수를 오른쪽에 뒀습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정우영 선수, 그러니까 큰우영 선수를 네. 두고요.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은 이재성 선수와 황인범 선수.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게 권창훈 선수 안으로 좁혔을 때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때 황인범 선수가 조금 더 자유롭게 뭐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게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제 거랑 이제 유명 네. 아나운서 거를. 자, 방금 전에 저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네. 허인의 기자 걸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김승규 골키퍼,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그리고 오른쪽은 김태환이고요. 그 앞에 원볼란치죠? 네. 정우영 그리고 그 앞에 이재성, 황인범 양쪽 윙쪽 자원에는 오른쪽이 권창훈, 왼쪽에 황희찬, 최전방은 조규성입니다. 네, 4-1-4-1 포메이션이고요. 허인의 기자랑 저랑은 크게 한 두세 명 정도가 다른데 일단 김승규, 김진수, 김형권, 김민재는 같고요. 오른쪽에 저는 김문환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순전히 개취였고요. 그리고 저는 정우영, 손준호, 황인범 세 명의 미드필더 구성으로 짜봤고 왼쪽에 황희찬, 저는 이재성 선수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규성 선수는 똑같이 최전방 원톱으로 뒀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